지금 화면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발사를 대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우리 군이 두 번째 정찰 위성이죠. 스페이스 X의 발사체, 펠콘 9에 실려서 하늘로 향하게 되는 모습인데 아직 발사는 아직 안 되는 상황이고요. 잠시 뒤에 발사를 할 모양입니다. 자, 이후 이제 10분이 지나서 위성과 해외 지상국이 교신이 나서는데 이제 네. 발사 성공 여부도 함께 올라간 다음에 교신이 이루어지면 교신이 이루어지면 성공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발사제는 SAR 위성, 주 야간은 물론이고요. 구름이 끼어 있거나 악천 후에도 관측이 가능한 전천후 위성이다. 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 뭐 광학, 적외선 장비를 장착한 1호기가 조금 더 선명한 사진을 제공하지만 날씨동에 그동안은 좀 영향을 받아왔기 때문에 1호기에 비해서는 성능이 좀 더 개발된 그런 향상된 위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옆에 지금 카운트다운 시계가 나오나 자막 때문에 안 보이는 상황인가요? 네. 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30초 넘고 남았죠? 좀 올라가는 모습까지 저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발사가 되고요. 3분 10초 뒤에 페어링이 분리가 되고요. 예. 44분여 지난 9시 1분에 위성이 발사체에서 분리돼서 우주 궤도에 진입하게 된다. 이게 지금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계획된 안입니다. 그러나 이제 뭐 발사 전까지 여러 가지 준비 작업이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카운트다운이 중간에 멈출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태로 봐서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0초 정도 있다가는 발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잠시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번에 뭐 아주 훌륭한 위성이고 또 정찰 위성 2호 네. 잠시 어떻게 발사가 성공할지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지금 올라갑니다. 발사가 됐습니다. 네. 자, 지금 현장 오디오가 없기 때문에요. 발사는 했고요. 지금까지는 좀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페이스 X사의 펠콘 9 로켓으로 지금 발사가 됐고요. 어우, 굉음 소리도 좀 들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국방부 이제 내년까지 무게 500kg 이상의 중대형 정찰 위성 5기를 확보할 예정이고요. 현재 시범 운영 중인 1호기는 오는 6월 이후부터는 정식 임무에 들어갑니다. 또 2030년까지 무게 500kg 이하의 초소형 정찰 위성 수십 기까지 확보해서 대북 감시망 더욱 촘촘하게 구축한다라는 계획 갖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올라가서 3분 10초 후에 페어링이 분리가 됩니다. 예. 그 후에 그다음에 44분이 지나서 발사체가 분리돼서 우주 궤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성공 여부가 확인이 되고요. 네. 지금 상황까지는 아직 안전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모습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실시간으로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